예, 그래도 저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이제 팬님들이랑 이렇게 비대면이 아니라 이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너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저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앨범 너무너무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너무 진짜 감사해요. 이게 사실은 연마다 계속 저희가 작업을 하는 이유가 내 거에 내 노래에 대한 황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노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원동력이시거든요. 하필이면 이 팬님들이. 그래서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앨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긴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또 다른 모습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마 앨범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톤이 조금씩 계속 달라요. 네. 저도 저 나름대로의 뭔가 노력도 하고 뭐 그런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나올 때마다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이번 앨범 특히나 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사랑은 이별이었다는 너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불러주세요. 사랑은 이별이었다. 처음에 제가 이 노래 듣고 얘기했었거든요. 막걸라죠? 나랑 안 어울리지 않아.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약간 예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니요. 근데 이제 딱 이 재근이가 썼어요. 제가 재근이가 쓰면서 거봐 사람들 좋아할 거라고 했지 그러면서 뒤에서 다리를 걸더라고. 거짓말 유포자. 근데 진짜 너무 앨범 신경 많이 썼던 게 사실 또 사진도 그렇고 예, 이제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더 신나는 노래도 이제 넣기도 하고 했는데 많이 계산해서 감사하고 청음회 때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떨렸어요.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떨리죠. 사실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방송에서 먼저 듣고 음원을 듣고 들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좀 떨리긴 하더라고요.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무 잘했다가 아니라 처음에 때 불러드리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떨리지만 그리고 이제 황카인을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 번 더 격하게 목을 흔들고 계시네요. 황카인은 사실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줄 모르고 알았으면 진작 있을 텐데 지금도 돼요.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빨리 카페에 올리셔도 돼요. 저랑 빨리 황카인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이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이요. 코카인이 뭔지 잘 몰랐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허석태 배우님 하는 걸 갑자기 생각이 딱 나서 이렇게 한 건데 네, 이번에 주제 풍년에서 제대로 배웠죠. 네. 앞으로는 하는 게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봐도 좀 섹시하긴 하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날 게 좀 섹시했어요. 네. 네. 한번 해보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다 보이는 것보다는 그 맞아요. 제가 조금 올렸잖아요. 네.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선택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점점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좀 뻔뻔해지는 게 좀 날이랑 재밌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통화로 이렇게 뵙다가 이렇게 지금 거의 2년? 3년 아니죠? 3년. 네, 2년이 조금 지난 3년인데 너무 행복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더 좋아지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예전의 모습을 또 기억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 또 너무 새롭게
너무 내 손이랑 똑같이 부드살이 다르니까. 네. 아, 근데 이 보면서 아, 세월이 흐르는데 슬프네요, 갑자기. 근데 그런 거 그거 아세요? 저는 제가 우리 팬님들 기억하는 그 처음에 제가 봤을 때 그 약간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뭐 6년 지나고 7년 지나고 이렇게 지났다고 하더라도 또 왜 이렇게 똑같지? 저만 그래요? 아니에요? 이쁜 그때 그 모습. 근데 진짜 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가 좀 더 좋아 보이는데 더 어려 보이시고. 네. 마스크.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네. 껴서 그래요. 마스크 껴서 그래요? 네. 아니에요. 네. 그 보면 알아요. 저는. 마스크 때문인가?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묻어두기래요. 아무튼 이렇게 너무 귀한 말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더 멋있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오늘 이번에 스케치북에서는 사실 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제 공연 하듯이 했거든요. 네. 네. 멋있는 척 안 하고 분위기 안 잡고 분위기 잡으려면 얼마나 잡을 수 있죠. 네. 말을 많이 안 해야 되거든요. 우리 메이크업 하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형은 진짜 가만히 있으면 너무 빛이 난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내가 그럼 말을 하지 마 이러니까 조용히 오늘 아침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좀 서운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스케치북에서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사실 이 성인식 옷도 막 버린다 버린다 하지만 너무 제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어떻게 좀 더 팔까 이런 생각도 들고 박수를 치고 아무튼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건 많이 하고 네. 또 더 앞으로 더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못 드린 것들도 있고 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활동해서 더 네. 선생님 다음 팬사도 있어요? 다음 팬사인회가 있냐고요? 대면 팬사 또 있어요? 대면 팬사 또 있나요? 이야기 중인가요?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네, 잘해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팬캠프는 언제쯤 할까요? 네? 팬캠프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팬캠프요? 그건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혹시나 다시 모였다가 잘못된 제가 아직 안 걸렸거든요. 자켓 좀 벗어주시면 안 돼요? 응? 자켓 좀 벗어주시면 안 돼요? 자켓, 네. 너무 예뻐서요. 오! 한국만 해주세요. 이진우 타이틀곡 해주세요. 타이틀곡이요? 네.
이제 와서야 넌 이별을 탓하고 있는지 지나간 시간에 거쳐 너를 기다리니 너 떠나고서야 떠나고야 또 바보 같은 나 널 그리워하는지 이렇게 있으니까 토크쇼 같네요. 이렇게 아무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있겠죠? 네. 제발요. 네. 왜 자꾸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있겠죠? 안녕하세요. 또 있겠죠?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동생들한테 장난 많이 쳐요. 동생들이 좀 웃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장난 많이 치는데 인사는 많이 써요, 요새. 그렇습니다. 눈을 좀 닦고 갈게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캠프던가요? 네. 아, 진짜 재활 잘하시기 약속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네. 아, 진짜 너무 놀랐어요. 네. 못 보고 있다가 앞에 다 오실 때쯤 봐가지고 아주 울컥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아무튼 눈에 좀 담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더 건강하면 저 어디 국가대표 어디 뭐 선수로 나가야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어, 니들 얘기 한 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도 팬분들을 그래요. 다이어트 하고 나서 지금 제일 멋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계속하래요. 제가 이거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살도 많이 빼고 이제 체지방도 많이 이제 낮추고 운동을 하면서 하는데 벗을 때가 진짜 힘들어. 진짜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집에서 깜짝깜짝 놀랐어 제가. 사진 올려주세요 사진. 진짜로. 사진. 그 알죠. 운동해서 몸 되게 좋은 분들이 옷 입으면 되게 이렇게 풍덩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많이 좋아하더라고. 우리 집 거울 모양이 약간 웃는 모양이야. 너무 감사해요. 네. 힘드세요? 우리 팬들 항상 이렇게 보면은 딴 데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계속 찾아 계속 맞춰야지.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단체 사진 단체 찍어야죠. 우리 휴대폰으로 단체 사진 찍어봅시다. 뭐 벗을 일이 없으니까 사실 그냥 막 던져봤어요. 오빠, 下次 星期六 办 签名会. 다음에 토요일 날 사인회를 해달라고요. 토요일에 Saturday. Saturday. 다음은 토요일에 사인. 토요일에 아 왜. 请假. 집에 돌아간다. 请假 星期五 请假. 星期六 星期天回家. 맞아 맞아. 집에 돌아가려고. 일요일 날 그럼 왜 일요일 날 잡아. 아 보이나요? 네. 우리 전처럼 나와. 중간. 요새 제가 빨간 걸 잘 안 먹어서 맑은 거를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렁탕? 별로 설렁탕은 별로 좋아요. 좋아요? 먹으라면 먹을게요. 아니
저렇게 진지하게 삼겹살 삼겹살 네 아, 괜찮아 삼겹살 먹어 삼겹살 살 안 쪄요 네? 살 미쳐 쪄요 삼겹살 먹으면 아 그럼요 먹은 사람 미치죠 대본도 제가 쓰죠 삼겹살 쓰죠 대신 삼겹살이랑 목살이랑 섞어서 쓰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